들으시면서 다시 미분 일강을 들으시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봐, 여기 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y는 fx 선상에 이거 5일만에 잡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y는 fx 선상에 몇 점이 존재가 된다 여러분들? 두 점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었을 때 여기를 예를 들어서 a, 여기를 예를 들어서 b 이렇게 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랬을 때 자, 대응되는 y가 누구 a, fa, 그 다음 대응되는 y가 누구 b. 그래서 구간 a부터 b까지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맞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경우는 누구 x분의 여러분들?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했었고,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분모 먼저 봤었어야 돼서 분자 먼저 봐야 되는 거였어. 영상을 통해서 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좀 발음이 셀지도 몰라. 아까 낮에 밥 먹다가 혓바닥을 좀 심하게 깨는 걸 없거든. 그 느껴져. 이게 지금 뭔가 벌어져 있는 게 좀 느껴지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가장 먼저 읽어내야 되는 게 내가 누구의 향기를 먼저 맡아라. 델타 Y 향기를 먼저 맡으라 그랬어. 자, 델타 Y 향기라고 하는 건 누구끼리 뺀 거다. F끼리 뺀 거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분명 탄소할 때 델타 Y라고 하는 거는 Y값끼리의 차. 이거를 쳐다본 다음에 반대로 너로부터 만들어진 X값 읽어내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굳이 친구들처럼 다른 반 친구들처럼 막 극한의 정리식도 뭐야. 미분계수의 정리식이라고 하는 건 애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 애우지 마,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너를 만들어 X값은 누구 여러분들? A 이렇게 돼서 그들을 뺀 게 누구 X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델타 X가 된다 그랬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분. 근데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둘 다 고정된 점, 자 움직이지 못하는 점, 무슨 점, 정점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겨와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은, 자, 점 A를 정점이라고 하자. 두 점 X값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움직이는 동점 P가 있다. 맞니 여러분들? 자,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X라고 잡자. 마찬가지로 보자. Y값 누구 A고 여러분들? FA고. 그 다음 Y값 누가 되는 거 여러분들? FX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구간 A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곡선상의 두 점 해서, 맞니 여러분들? 이때 얘기하는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게 다시 분자부터 시작. 여기다 쓰면 안 되지. 분자부터 시작. 누구 X에서 얘들아? FX 빼기 FA가 되면 반대로 X값의 일자 그랬잖아. 그래서 아래 들어오는 게 X, 아래 들어오는 게 누가 들어와야 돼? 그거를 뺀 게 델타 X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점 P를 어디로 데리고 오자 여러분들. 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점 맞니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 점 A에서의 무슨 선의 기울기 여러분들?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누구 플라임의 F 플라임의 그 지점에서 X값 누구 A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였어? 어렵게 보지 말고 점 P가 A로 다가간다.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X는 어디로 다가간다? A로 다가간다. 그래서 다시 막혔나? 요 가로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한다고 그랬고 요만큼의 세로를 누구 Y라고 하는 거야? 델타 Y라고 했을 때 X를 A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결국 요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 0에 가까워지는 거. 그러니까 델타 X가 얼마로 가는 거? 0으로 가는 거.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극한의 힘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델타 X를 얼마로 보내라 여러분들? 0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얘들아? A로 간다는 얘기였잖아. 그래서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라? A로 보내라. 맞니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통째로 그냥 그 지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누구 플라임 A라고 하자 여러분들? F라임 A라고.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걸. 당신들이 뭐 수학과 선생님이나 친구들 나중에 다시 가서 공부해도 되겠지만 수학 선생님 할 것도 아니고, 아 그냥 가져갔구나. 점 P가 A로 오면은 아 A에서 수직으로 지나가는 접선처럼 보이는 거구나 라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잘 봐, A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게 누구야? X지, 그치? 그래서 X는 A에서 델타 X만큼 움직인 거에 이 얘기였잖아. 그런데 친구들이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냐면 저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냥 저렇다고 해. 그러면 리미트 다시 델타 X를 쓴다라고 친다면은 분자에 F에 X 대신에 누가 들어온다 여러분들? A 플러스 누구 X가 들어온다?
델타 x인데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 a 플러스 델타 x의 빼기에 그대로 f의 a야. 그럼 다시 반대로 보는 거야. 자, 누구끼리 뺐다? f끼리 뺐다. 그럼 누구가 이나? 델타 y가니까 반대로 누구 x 읽어라. 델타 x는 a 플러스 델타 x에서 빼기 누구 해야 되는 거야? a에 버리면 델타 x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런데 델타 x를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그를 뭐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 h라고 치환한 것 뿐이야. 그럼 리미트 이제 델타 x가 뭐로 온 거야 여러분들? h가 얼마로 갔다? 0으로 갔다. 맞니 여러분들? 근데 이걸 판박이처럼 공부하고 외워봤자 실제 실전에서 사용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실제 실전에서는 하나만 알아. 누구끼리 뺐다? f끼리 뺐다. 그것만 알아라는 거야. f끼리 뺀다니까 델타 y고 그럼 아래는 누구 x일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썼으니까 우리 얘 이름 뭐였어? 미분 계수라고 한다 그랬지. 무슨 계수 여러분들? 그럼 계수야? 왜 계수야? 너는 결국 무슨 선의 기울기니까 여러분들? 접선의 기울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근데 얘기했잖아? 접선은 어차피 무슨 선이다 여러분들?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의 기울기는 몇 차항 계수야? 1차항 x의 계수인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직선인 거인데 그 x의 계수가 즉 그 기울기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대륙이나 무슨 계수라고 하는 거다. 미분 계수라고 하는 것 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딴 거 다 때려치고 f끼리 뺀 것에 대해서 리미트 들어가 있어. 맞니 여러분들? 미분 계수를 의심하라. 그러면 f에 a 플러스에 델타 x 대신에 누가 들어와 여러분들? h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빼기에 누구 a가 됐다 여러분들? f에가 됐다. 그래서 델타 x 거꾸리 또 읽자. 자, 졸지 말고 a 플러스 h에서 누구를 뺀다 여러분들? a를 뺀다. 그럼 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뭉그러진 거냐면 자 잠깐만 페이지 나온 봐봐. 앞으로 들어가 볼 건데 지금 250번, 260번이 질문이 좀 많이 나왔어. 그럼 해봐. 자 250번 이제 뭐야 259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259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자 다함수 fx야. 무슨 함수 fx 여러분들? 다함수 잠깐만 학생 봐봐. 처음부터 정리하겠지만 다함수 몇차 함수? 1차, 2차, 3차, 4차 이런 수들이었잖아. 많이 열었다. 봐. 걔네들은 전부 다 뭐가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잖아. 다시 뭐가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문제도 뭐라고 되는 거냐면 H를 0으로 보냈을 때 맞아요 여러분들? 자 누구 분해? 시작! 눈 똑바로 뜨고 H분해 F 누구 플러스? A 플러스 EH에서 빼기에부터 F끼리 뺀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거를 지금 뭐를 이용해서 나타내래? F 플라임 A를 이용해서 나타내래. 맞지? F 플라임 A가 무슨 계수야? 미분 계수잖아. 안 그러니? 여기 나와 그럼 봐봐. 설사 그게 안 나왔더라. 하더라도 분자 쳐다봐. 누구끼리 빼고 있는 거야? F끼리 뺐지. 그럼 누구 Y야? 델타 Y. 그러면 밑에 있는 건 누구 X일 거야? 델타 X일 거 아니야. 맞아? 델타 X 거꾸로 잡아. A 플러스 메디치에서 써볼까? A 플러스 EH에서 빼야 되는 거야. 누구를? A 마이너스 메디치를 3H를. 그럼 A 빼기 A 날라가는 거지. 그럼 계산해보면 메디치가 나왔니? 5? 아니야. 메디치? 그럼 이게 메디치여야 돼? 그럼 5H가 되잖아. 앞으로 몇 배를 해줘야 돼? 5배. 안 그러냐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가는 거 투자를 했어? H가 얼마로 간다? 여기 다 써있잖아. H가 0으로 가잖아. 그거 그냥 대입해봐. 그러면 이 안에가 통째로 누구로 가버리는 거야? 그냥 0이야? 아니 A로 가잖아. 맞냐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앞에 몇 배가 있고 여러분 다섯 배가 있는 거고 얘는 이미 델타 X로 델타 Y가 완성된 거란 말이야. 델타 X로 델타 Y가 완성된 거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 그게 미분 계수야. 그러면 과감하게 써. 누구 플라임이야 여러분들? 이 안에 지금 결정해. 어디야? 그냥 너야. 그러니까 로직이 되게 간단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은 끝나버린 거야. 왜 F 플라임 A가 돼야 돼? O F 플라임 A는 정답 몇 번 돼야 돼? 5번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 됐는가 여러분들? 자 그러면 260이 또 나왔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가보자고. 260번 문제 F
몇 인치? 3회 인치. 빼기 FA에, 어, 이상해? 뭐가 이상해? A 플러스 누구 제곱? H제곱. 잠깐만, 계속 분자부터 쓰는 이유가 뭐지? 누구끼리 뺐다? F끼리 뺐다. F끼리 뺐으면 분명히 누구 Y다? 델타 Y다. 그럼 분모에 누구 X가 버티고 있다? 델타 X. 그럼 근데 분모 봐봐. 그냥 H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옆에 살짝 빼는 거지. 델타 X 확인한다. 누구 플러스 3H에서? A 플러스 어. 3H. 빼기 뭐 해야 되는 거야? A 플러스. 어, A 플러스. H 적용, 어, 중선 집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해봐. A하고 빼기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남은 게 뭐가 남았냐? 3H 빼기 H 제곱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요거 혹시 누구로 묶여? H로 묶여? 그럼 뭐가 남아? 3-H? 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분모에. 아, 좀만 묶어봐. 그러면, 그러면 H 옆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다 3-H를 붙여. 아까 이렇게 숫자 앞으로 빼도 되는 거지, 실수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얘는 문자가 있는 거니까 그걸 곱하기 옆에 몇 마이너스 H를 붙여. 그럼 문제에 변화가 없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H 대신에 얼마 찍어봐라. 빵 찍어버리면 너님은 통째로 어디로 간다? FA. A로 가잖아. FA 아니야, 근데 일단 A야. 그러면 얘가 누구 X 보내? H. 아니, 얘가 누구 X야? FX. 아유, 델타 X잖아. 델타 X랑 델타 Y 완성된 거니까 A로 가 누구 플라임에? F 플라임. 누구랑 쓰고? A. 그 다음에 H 대신에 얼마 다가봐? 0 다가봐. 아유, 또 이래 맞잖아. 그럼 이거 얼마 되는 거야? 3. 됐어, 끝났잖아. F 플라임 A가 얼마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 이건 좀 어려운 측에서 수급 속하는 문제였죠, 여러분. 이해됐는가? 예, 일단 두 문제 필요한 사람도 T 주기. 잠깐만, 아직 쉴 거 아니야. 계속 들어봐봐. 무슨 얘긴데? 나 조금씩 먹으면서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에서도 똑같은 거야. 앞장 한 장만 넘어와봐, 여러분들. 넘어와봐. 넘어와봐. 앞으로 한 장만, 한 장만, 한 페이지만 넘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255, 256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야. 얘는 그나마 리미트가 안 붙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다시 델타 y 한 개만 잘 맞아. 누구 y 한 개, 여러분들? 자, 그럼 255번도 질문이 좀 나온 것 같으니까 보라고. 255번 문제에서 좀 뭐라고 한 거야? fx가 시작 누구 x 제곱 더하기 ax. 그럼 이렇게 몇 차함수야? 2차함수잖아. 자, 그럼 뭐라고 돼 있어? x의 값이 a에서 2a까지 변할 때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어떻게 하는 거지? 자, 평균 변화율은 분자부터 시작. 누구끼리 빼는 거야? F끼리 빼는 거잖아. 그럼 뭔가 F끼리 뺀 거야. 뭔가 F끼리 뺀 건데.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평균 변화율을 해? A에서 몇 A까지? EA.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A가 먼저 와야 돼? EA가 먼저 와야 돼? EA.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서 이렇게 뒷자리 뒤에 누가 와야 돼? A가 와야 되는 거고, 그대로 델타 X 잡아버리면은 EA 빼기 A인 거니까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잖아. 돼? 근데 그거 봐. 같다라고 돼 있어. x equal 1에서 무슨 개수라고 돼 있어, 지금? 미분 개수. 그럼 나 x equal 1에서 무슨 개수? 미분 개수. 미분 개수. 보고 있는 거 맞아, 지금? 그럼 봐봐. 미분 개수니까 누구 플라임에? F 플라임에. x equal 1이라니까 얼마야? 그냥 그대로 1. 그냥 단순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늦게 만드는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 a는 무슨 수래, 여러분들? 양수래. 다시 여기 a가 무슨 수래,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봐봐. 그대로 와. 누구 분해? 시작. A분의 X 대신에 몇 A가 들어오는 거지? EA. 그럼 들어와. X 대신에 EA 들어와 봐. EA를 제곱하면 몇 A 제곱이야? 4A 제곱에 A 붙이면 4A 제곱에 EA 들어와 봐. 플러스 몇 A야? 4A에. 그 다음 빼기에. 쳐다보고 먹을 시간 줄게. A 들어와 봐. 그럼 A 몇 제곱이야? 세 제곱이잖아. 그럼 빼기 A 세 제곱에다가 자 A 들어와 봐. 그럼 2A지? 2A를 뺀 거니까 빼기 몇 A가 된 거야? 2A. 2A 한 거 맞아? 그 다음에 이게 의미가 뭐야? FX를 뭐 해서? 미분해서 얼마 박으라는 거야. 예. 그럼 미분해봐. 시작. 누구 플라임 X는? X 플라임 X.
했어 했어 시작 EAX에다가 더하기 이 이렇게 된 거 맞니? 그 X 대신에 얼마 들어온 거야? 네. 그럼 1 넣어봐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야 몇 A 더하기 2 2A 더하기 2 이거 다 정리해보자 그러면 누구 분해가 되는 거야? 얘기해봐 A분해 4A세제곱에서 A세제곱 뺐으니까 3A세제곱에 4A에서 2A 뺐으니까 2A 그가 2A 더하기 2라는 얘기야 맞냐? 근데 A가 무슨 수니까? 나눌 수 있지 그치? 약분해 약분하면 여기 뭐 되는 거고? 제곱 이거 날아가는 거지 그치? 그럼 좌변에 뭐 남았니? 해봐 3A제곱 더하기 얼마가? 2가 몇 A 더하기 2야? 됐냐? 네. 그럼 누구 누구 날라가? 2 날라갔으니까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된 거야? 2차 방정식 된 거니까 2A만 넘기면 되는 거지 근데 넘기지 말고 그냥 A가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영수.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3A가 지금 얼마니까? 2야 3A가 2라고 했으니까 A는 시작 3분의 1로서 마무리되는 거지 그냥 같이 해? 자 256번까지 가 256번까지 자, 다함수 fx다. 또 대답해. 다함수 fx 몇 차, 몇 차, 몇 차 함수? 1차, 2차, 3차 함수 맞나요, 여러분들? 미분 가능하지? 또한 연,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으니까 무슨 연속? 연속. fe 얼마고 대답해봐. 3. 자, fe 지금 3인 거고, 그 다음 뭐라고 한 거냐면은, x의 값이 몇에서 몇까지? 1에서 k까지 변할 때 무슨 변화율? 그대로 쓰는 거야. 분자 누구끼리 빼는 거야? F끼리 빼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돼 있어? 1에서 K니까 F1부터 먼저 가야 돼. FK부터 먼저 가야 돼. 그렇지. FK에서 누굴 빼는 거야? F1을 뺀 거야. 그럼 분모에 뭐 들어와야 돼? 델타 X. 그렇지. K-1 들어와야 되는 거 맞아, 여러분들? 이렇게 했더니 그 평균 변화율이 얼마라고 한 거야? 마이너스 K라고 한 거야. 다시 누구라고 한 거야, 여러분들? 문제는 뭐야? X equal 1에서 무슨 개수를 구하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누구 플라잉 1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잘 봐. 그럼 누구 플라잉 1인 거니까? 여기가 우리 반이 가장 약할 수 있는 지점이야. X equal 얼마에서의? 1에서의 무슨 개수? 미분계수잖아. 다시 무슨 개수 여러분들? 근데 F의 분명히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들? 3이라고 했잖아. 다시 얼마라고 했어, 여러분들? 그럼 문제 왜 이래요? 아, 그 평균 변화율이 얼마라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K? 왜 갑자기 헤매? 누구 플라임 1을 구하라고? 얘가 무슨 변화율이야? 얘가 무슨 변화율이야? 그럼 F 플라임 1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로 몰려간다는 얘기야? 1로 몰려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라고 하는 우리 말이 여기 제일 약해. K를 얼마로 보냈을 때 1로 보냈을 때 맞아 여러분들? 이 옆에 와야 되는 게 뭐야? 평균 변화율이 와야 되는 게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네 그럼 누구 마이너스 1 보내? 야, 누구 K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 돼 여러분들? 우리반이 제일 약할 수 있는 지점이야 그런데 얘가 누구라고 했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K라고 했잖아 맞냐? 맞냐? 됐어 안 됐어? 잘 해봐 무슨 극한? 분수 극한 그렇지 분수 극한 그럼 분모가 잠깐만 워워 이게 이렇게 왜 나와? 자 그럼 해봐 선을 쳐다봐 쳐다봐 이거랑 같은 게 지금 뭐라고 했어? 그대로 풀어봐. 리미트 K를 얼마 보냈을 때. 예. 맞아? 그럼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예. 문제는 이래. 얼마 찍어 그냥. 예.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끝나는 거지. 그치? 어, 저 눈이 없었던 눈은, 마지막 문제 조금 묶었다. 자, 일단 필기하셔도 넘어갈 거야. 필기부터 하시고. 자, 넘어가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두 문제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는 걸로 네. 일단 유형 4번은 그러니까 261번에서 여기 여러 번 한번 했지만 261에서 264까지는 너무 중요해 이번 중간고사 때 안 나올 리가 없고
교과서에 없을 리가 없어. 특히나 자 263부터 100번부터 여러분들 우리 원래 여러분한테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꼬등이는 거야. 첫째 줄에 분명히 뭐 수능서 FX라고 돼있고 그 마음속에 준비하는 거야. 1차부터 2차부터 3차부터 맞아 여러분들? 연속이자 미분 잠깐만 이 얘기 잘 들어야 돼. 연속이자 미분 가능해. 다시 해. 무슨 속이자 연속. 미분 가능해. 그런데 그 옆에 꼬등이고 있는 거야. 누구이기 3이고 있다. F이기 3이고 누구 플라이빌? F 플라이빌. 잠깐만 이게 이름이 뭐라고? 미분계수. 그래 미분계수라고. X 이퀄 얼마에서 미분계수라고? 예. 너는 원래 리미트로 정의돼 있는 거야. 리미트 평균 가능. 그러니까 그 아래 꼬드기고 있는 거야. 리미트 나왔잖아. 무슨 수 나왔어 여러분들? 리미트. 그러니까 네가 나와야 되는 거야. 네가. 네, 극복해야 돼. 이건 반드시 나와. 그러면 네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작 무슨 틈? 쉬운 걸로 해. X를 얼마로 보내? 1로 보내. 그 옆에 무슨 변화를 와야 돼? 변화를. 맞아? 그러면 분자 누구끼리 뺀 거야? F끼리. 그럼 F끼리 뺀 거면 여기 뭐가 올까? X가 1로 가네. 다시 잊지 마. 두 점이야? 몇 점이야? 두 점 중에 하나의 X값은 얼마가 될 거고? X.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두 점 중에 하나가 누가 될 거고? X가 될 거고 하나는 뭐가 될 거야?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극복해야 돼. 여기 뭐가 와야 돼? X.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예. 그럼 뺐으면 분모에 뭐가 와야 돼? 분명히 이 구조가 나와야 돼. 있다고. 근데 조금 어려워. 그래서 우리 많이 리미트 분명히 X는 얼마로 보내겠대. 예.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명히 X-1이라고 돼 있고 분자는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은 X제곱에 F1 빼기에 맞니 여러분들? 누구 X제곱이라고 돼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항상 숫자 먼저 나와. 문자 먼저 나와. 문자 먼저 나오잖아. 이건 숫자야 문자야? 숫자. 숫자 뒤로. 숫자야 문자야? 문자. 앞으로. 앞으로. 그 다음 분명히 누구끼리 뺀 거야? F끼리 뺀 거잖아. 자 차근차근 리미트 마음을 차근차근하게 먹은 다음에 분자부터 처리해. 됐어 여러분들? 그럼 해봐. X가 어디로 가면? 1로. 이거 얼마로? F. 때려 박으면 되잖아. 할줄 알면서 왜 급덕적으로 1로 가잖아. 그러면 빼기 FX제곱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막 싹 질러 그냥 FX제곱에다가 그 뒤에 분명히 누구끼리 뺀 게 나와야 돼.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면 맞지? 그러면 뭔가 델타 y 한 개를 먼저 맡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한 놈이 fx 제곱이면 그 뒤에 빼기에 f 얼마가 있어야 돼? 그치? 1. 그 집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fx 제곱 앞에 뭐가 쳐다붙어 있어? x. 아니 fx 제곱 앞에 뭐가 쳐다붙어 있어? 그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묶어놔 이렇게. 차분하게. 그럼 주로 전개가 빼기 fx 제곱 있지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더하기 f1이 있어 저기? 없잖아.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없애야 돼. 그럼 빼기 누구 원에다가? F1. 남은 거 써봐. 더하기 누구 제곱에? F1. 이렇게 해도 보이지? 보이지? 그럼 분모에 누가 아직 있는 거야 여러분들? F1. 잠깐만. 여기 또 전개가 가능한가? 누가 똑같이 보이지 않은 거야? 마이너스. F1 보이지? 네. F1을 묶을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묶어봐. F1을 묶었어. 묶었으면. 마이너스. 빼기 1 더하기 X제곱이잖아? 네. 좀 보기 짜증나잖아? X제곱 빼기 1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맞아? 근데 한 번 더 써봐. 한 번만 더 써봐. 리미트 X를 1로 보낸다. X 빼기 1 보내. 빼기에 fx 제곱에 빼기 f1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더하기 누구하고 묶은 거니까 여러분들 f1을 묶은 거지 그치? 천천히 할게.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어? 잠깐만 그럼 관건은 어디냐면 이만큼을 쓸 수 있냐 없냐 관건이야. 델타 y. 그럼 해봐. 예쁜 분수는 맞아. 통분됐지 맞지 얘들아? 원래 너분의 너 더하기에 너분의 너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찢죠. 앞에 누구를 묶어 있다 빼기를 끄집어내.
차근차근 누구 빼기 1분 누구 빼기 맞아? 맞아? 그 다음 남은 게 누가 남았고 FX제곱 빼기 누구 번이 남았고 여러분들 아까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럼 해봐 앞으로 빼기가 나갔으면 여기도 부호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빼기 에헤이 잔다 어려운 분야 이렇게 해도 돼? 여기에다가 곱하기 빼기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냥 해 그럼 플러스 누구 빼기 1분에 누구 원에다가 X제곱 빼기 이렇게 된 거지 통째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는 거야 이해 된 거 맞아 여러분들? 그럼 해봐 X대신 얼마 치러? 이거 어디로 몰려가는 거야? 그럼 너 델타 X면 델타 Y인 거지 그치? 아니지 아니지 너 델타 Y지 그치? 그럼 반대로 누구 X 잡아? 델타 X 그러면 너 만들어낸 X값 누구? X제곱 여기 누가 필요한 거야? X제곱 그래, 너 만들어낸 X값 누구? 예 그래? 그럼 이 밑에가 뭐가 돼 있어야 돼 원래? X제곱 빼기 1이어야 되는 거야 만만치 않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너 누구 플러스 누구 마이너스를 아픈데? X제곱 그러면 분모가 얼마로 가는 거야? X가 1로 가는데 분모 얼마로 가는 거야? 그럼 분자도 얼마로 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X마이너스 그럼 X마이너스를 날리면서 여기에 뭐가 남는 거야? 맞아? 어려운 이것도 처리해 그러면 1 찍어버리면 이거 얼마 된 거야? 2F1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어려우면 끄집어내 그 다음 빼기에 나중에 끄집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빼기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냈을 때 자 차근차근 분자에 누가 있는 거야? FX제곱 빼기에 누구 이야? 그럼 분 뭐에 필요한 게 누구라고 시작 X제곱에 빼기 얼마 필요한 거야? 1 잠깐만 이거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 누구 플러스 1에? X 그 다음에 X 1이 원래 있었지 그럼 누가 옆에 새로 달라붙은 거야? 그렇지 그럼 그 X 플러스에 달라붙은 게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돼 아 마음속에 포기하지 마 이번 주말에 좀 집중력 연습부터 될 거야 그럼 한다 F1은 얼마라고? 이번엔 좀 어려워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F1은 얼마라고 돼 있고 여러분들? 3 그럼 3이 빼기에 1부터 먼저 찍어 그럼 이거 얼마야? 2 그러면 2 곱하기에 다 1로 몰려가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야? 누구 플라이? 얼마가 된 거야? 1 2하고 맞냐 지금? 그러니까 F 플라이 1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 문제에서 1이라고 했잖아 다시 얼마? 1 6 빼기 2 했으니까 얼마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야 잠깐만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데 대관 식으로 나왔어 무슨 식으로 나왔어? 비탈 그럼 내가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로피탈이라는 걸 그렸잖아 무슨 탈? 자 한다 그거 한다 일단 빼기 또 한 번 더 빼기 여기까지만 하고 쳤다 한다 잠깐만 이게 안 될 때 대비해서 무슨 탈을 알려줬어 로피탈 근데 뒤에 거 숙제한 거 보니까 근데 내가 얘기했지 FX가 아니라 누구 X가 아니라? FX FX야? 아니지 아닌 건 다 무슨 원투라고 그랬어 다시 FX가 아닌 F릴릴이 너는 싹 다 무슨 원투? 설사 우리가 문이과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잖아 시작하면 쉽게 그 내가 합산 함수 미국과 알려줬지 그치 잠깐만 여기 봐부터 F의 GX를 통째로 미분한다 그럼 다시 해 FX야? 아빠 대답해봐 FX냐고 아니지 아니라고 그럼 싹 다 무슨 함수라고 합산 함수 미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가 있냐고 성벽을 공격해라 바깥의 것도 공격해라 그럼 바깥에 것부터 무너뜨려 시작 누구 플라임에? F 플라임에 GX 놓은 다음에 아래 새끼 끄집어내서 또 미분하라고 그럼 누구 플라임 X? G 플라임 X 되냐? 다시 그래서 여기 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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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분하다는 게 싹 다 써놓으라고 그랬지. 그렇지. 바깥에 레슨 버티고 있어. 그럼 걔부터 미분하는 거야. 몇 배에? 중간아 집중. 세 배에. 시작. 2x-1이 돼. 뭐?
제곱 맞냐? 그런 다음에 만에 mx-1 2x 마이너스 표지만 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시작 2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정 안 되겠으면 어쩔 수 없거든 우리는 여기 봐 리미트 쓸 필요는 없지만 로피탈이 뭐였어? 분자분모 따져서 미분하라 그랬지 그치? 분모 미분 얼마? x 1 미분하면 x냐? 1 의미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무슨 x제곱 곱하기 누구 원이야? f1 그럼 f1은 뒤에 쓰잖아 숫자잖아 아이 됐어 안 됐어? 근데 네. x제곱 미분에 몇 x에? x제곱 미분 2x 그냥 계속 풀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빼기에 fx제곱 fx 아니지? 네 그럼 무슨 함수? 합성함수 그럼 누구부터 해야 돼? 당황하지 않으면 여기 봐 이거 길바닥 가다가 갑자기 원빈
강등은 그런 일 없다 얘들아.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 강등한테 말을 걸잖아. 강등이 딱 말을 보면 아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 얘가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강등한테 말을 걸었는데 와 강등이야! 이러면 얼마나 없어 보여.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알겠니? 강등한테 누구? 늦었냐? 늦었냐? 임자 있잖냐? 자 기다려보고 기다려보고 그럼 이제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이거 나오니까 분모에 뭐 남았어? 이거 남았잖아? 한번 찍어봐. 1을 찍으면 F1이지. F1은 얼마였니? 3. F1은 9, 루트 9는 3. 더하기 3하면 6. 6분의 1로 남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그 다음 따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게 누구야? I X. 그렇지.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누구야? X. 그럼 얘가 X가 돼야 되잖아. 어? 얘가 x 라는다면 또 방법을 한 가지야. 또 무슨 아? 해봐, 루트 x가 여기 이번에 분자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당황하지 말고. 그나마 얘는 좀 할만하네. 리미트 x가 1로 갔어. 자, 해봐. 여기 몇 분의 1이 있어? 그럼 앞으로 빼버리자고 귀찮으니까.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너 만나면 누구 빼기 1분의? 시작. fx 빼기 누구 1?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어? 너 붙은 거니까 너 남았지. 그럼 찍어봐 그냥. 1 찍어봐. 2. 그냥 그렇게 계산이 끝나네. 아 뒷부분 바로 계산이 끝났어? 됐어. 그럼 몇 분의 1은? 2분의 1. 2가 있고. 이 아까 썼던 거잖아. 이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 누구 플라이 1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6이니까 네가 6이니까 약분되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해서 마무리하면 된다는 거야. 정답은 얼마야 여러분들? 2로서 마무리하면 돼. 잠깐만 얘기하기 전에 페이지 넘어가서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유형 9번에 아직 그 옆에 거 쉬운 거니까 내가 이걸 안 했어. 유형 9번에 미분법이 보이지 맞냐 여러분들? 여기 네 번째 중에 질문 혹시 있니? 내가 이례적으로 물어보네. 해도 돼? 몇 번? 아 이러지 말고 280에서 283까지 질문? 없어? 아니. 어? 8 2 280이면 질문 나왔다라고 하니까 자 fx가 지금 어떻게 생겨먹었니? 시작 x 더하기 맞니? 네. 2분의 1에 x 제곱에 그 다음에 3분의 1에 x 3제곱에 맞니? 플러스 다다다다 더하기 100분의 1에 x의 100승 가만히 쳐다봐 가만히 쳐다봐 2승이면 2분의 3승이면 3분의 그럼 4승이면 4분의 1 5승이면 5분의 1 그럼 100승이니까 몇 분의 구하라고 하는 게 누구야? 누구 플라이 1을 구해라? 그럼 플라이 1을 구하라는 얘기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지? 잠깐만 얼마나 들었는지 보자. 미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도함수. 다시 무슨 함수? 들을 아니까 안 들었네. 도함수가 뭐야? f(x)를 구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해봐. x 미분하면 1. 1. 도하기 요거 미분? 1. 어? 2. x. 2가 내려오면 요거 1이지. 어, x. 그 다음에 아, x. x의 제곱.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럼? x의 세제곱이겠지. 그럼 100이 내려온다 미분하면 x의 99제곱. 1제곱부터 99제곱 앞에 1 하나 붙어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누구 플라이 1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플라이. 자, 지금 x 대신에 얼마 때려? 막아! 1. 그럼 해! 진짜 몇 더하기? 막아! 99승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99개가 되는 거면 앞에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100개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필요한 거 필기한 거 넘어가자. 두 개가 곱해진 거를 통째로
있잖아. 안 그러냐? 예. 284 질문 있냐? 없는 듯. 285 질문 있지.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대표적인 형태인데, fx가 시작 누구 제곱되기 1에? 3x 제곱되기 1에. 난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나 못 느꼈는데. 난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어? 근데 올해 들어서 좀 노안이 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뭔가 좀 바뀌었다. 내 얼굴이 그런 느낌 있잖아. 속상해, 진짜. 근데 내 사주팔자에 그런 사주팔자가 있다? 죽는 그날까지 일을 하는데, 야, 존나 짜증나, 진짜. 살긴 되게 오래 사는데,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유명한 점, 그러니까 좀 용한다는 점쟁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봐준 건데, 죽는 날까지 가방 하나 매들고 나가서 원래 하던 일을 할 거야. 죽는 날까지 수업한다는 일이야. 죽는 날까지 저렇게 졸고 있으면 일어나라 이러다가 어? 남한테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놓고 내가 쓰러져갖고 내가 빠빠이 한다는 얘기잖아. 아이씨, 빨리 은퇴해야지. 자 갑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대표적인 합성함수라고. 이거 봐. 뭔가 거듭제곱 없이 대표적인 거야. 해봐. 아까 합성함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디 거부터 무너뜨리고 바깥에 거부터 무너뜨리고 아래 거 끄집어내서 맞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깐데 또 까 이건 아니라고. 한 번 깠으면 내비두고 안 깐데 끄집어내서 까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다시 누구 플러스 x라고 하는 거? 미분에서 1 박으라는 얘기잖아. 다시 가자. f 플러스 x를 구한다는 건 무슨 함수를 구한다? 기말고사까지 대비해서. 자 시작. 바깥에 거 건드려. 3 제곱이겠지? 네. 아래 거 가만히 딱 내비둔 다음에 아래 거 끄집어내 곱하기 1 미분 6 x 빼기 1 미분하면 아 맞냐? 미분 끝난 거야? 누구 플라임 1이 궁금한 거야? 얼마 막는 거야? 예. 1을 막아 3 빼기 1은 2. 2의 제곱은 4. 뭐 10세? 1을 박으면 얼마? 그러면 3, 4 얼마에다가? 12 곱하기 6이면 얼마가 된다? 12. 또 286 질문 있나? 네. 아, 286 간다. 자, 미분 가능한 조합수 fx, gx. 그러니까 당분간 여러분 좀 괴롭힐지 모르겠지만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미분하면 되는 거야. 당분간 여기까지 되냐? 되냐? 아, 또 눈이 감기냐? 월급도 줘야 되냐? 당체물래? 있잖아. 월급은 얘네들하고 수업할 때는 여기에 사탕을 존나 깔아놓고 써버려야 될 것 같아. 이 새끼. 야 먹어 빨리 그럼 준 거 빨리 먹어. 아 그럼 잠을 깨던지. 오래간만에 학교 가서 그렇다는 거지. 자 g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 가보자. x 제곱 더하기 몇 x에다가 그 다음 누구 x? fx 이렇게 잠깐만 시작. 무슨 투?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 빼기 1분의 F X 빼기 F 1 그러지? 그럼 나와야 돼.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G 플라임 1을 구하래. 누구 플라임 1? G 플라임 1. 말해. G 플라임 1을 구하래. 말이 뭐냐고. GX를 미분해서 얼마 받을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야. 근데 GX가 너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미분을 해봐. 그럼 누구 플라임 X는? 그럼 무슨 미분이야? 본미분이지. 나중에 무슨 미분? 본미분. 어디 거부터 건드려? 앞에 거 건드려? X 아니야? 2 X 플러스 3 곱하기 뒤에 거? FX 가만히 얘기 두라고 했고 해? X 제곱 그 다음에 F 플라임 X 근데 얼마 박아봐 일단 1을 박아보는 거야. 그럼 1을 박아봐. 누구 플라임이는 누구 구하래? G 플라임 1 구하래잖아. X 대신 얼마 박은 거? 1 박아봐 얼마? 4 아닌데 5 곱하기 F
1 더하기 1 받아봐요. 4. 4 곱하기 플라잉 1. 좀 거기가 좀 떨궈진다. 너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럼 F1이 얼마였니? 4. 3. F 플라잉 1도? 2. 쉽잖아. 5, 4 얼마? 15. 15 더하기 4, 2 얼마? 8. 얼마? 23. 됐냐? 피라고 피기! 하셨다는 걸로 287을 갑니다. 287. 아, 선생님 오늘 미분법까지 한번 싹 정리했으니까 알겠습니까? 다시요. 우리 영상 듣고 있는 학생들 마찬가지 수요일날 클리닉은 오늘 풀어준 문제 위주로 선생님이 쫙쫙쫙 낼 테니까 알겠습니까? 준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287이 또 질문이 나왔거든요. 갑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알았다고 한 문제만 더 하고 또 좀 쉴 테니까 자, 눈을 떠보라고. 눈을 떠보라고.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고 많이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나 이거 쓰고 수업하면 진짜 집에 가서 못 하는데 머리 안 아파 혹시 나 아파요 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깨질 것처럼 아파 우리 알프가 나고 그래서 인팅할 자기가 먹고 살리게 된대 어? 네, 그래서 정말? 했다가 응? 그 알지? 눈빛 얘기죠 우리 아들과 나랑 번갈아 쳐다보면서 쟤는 어떻게 먹고 살리려고 이제 이런 눈빛 자 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F'A가 나왔어 그게 11일 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하셨다는 걸로 F'A 마이너스 1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질문 나왔잖아? 아는 사람 대답? 이거 뭐 하는 거야? 뭘 했어? 질문한 새끼가 지금 미분에서 그럼 지금 박으라는 거야 A부터 네. 박으라는 거야 미분해봐 야 왜 곱한 거니까 뭐해 미분법 그렇지 그럼 문제로 갈 거야 F'X 앞에 것부터 미분이지 얼마? 1 뒤에 거 0 되는 거야 X3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8 더하기 앞에 거 그냥 X 빼기 A에다가 뒤에 거 3X 그렇지 3X제곱에 4x, 8 미분하면 4 됐냐? 그런 다음에 a를 일단 박으래 그러니까 f 플라잉 a를 박아보는 거지 박자 시작 a 세제곱 플러스 a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수업 내 우리 와이프가 우리 학원 유튜브 채널인데 시키지도 않아서 구독을 눌러놨더라 근데 영상 올리면 가끔 보나 봐내 강의를 근데 나한테 결정적인 말 몇 마디 했어 1번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2번 좀 표현을 아니 우리 와이프가 얘기했더라고 아니 그걸 대입이라고 하면 되지 그걸 뭘 맨날 박아 박기는 박아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몇 A 제곱에다가 8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A 박으면 얼마야 박이면 어 이거 얼마야 누구 쌍이다 오늘 그냥 빵이잖아 너 빵이야? 그게 10이래 그럼 요거 봐봐 이거 매차 방정식이야 이게 좀 어려웠어? A3제곱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8 A12는 8 이거 플라잉 얘기야 봐봐 고민하지 말고 이제 2학년 중후반부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A 대신에 적당한 값 박아서 빵 되는 거 찾지 그치? 네.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치사하게 나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1 박아봐 몇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이미 지금까지 더한 게 얼마야? 그 뒤에 빼기 10이라고 빵 나왔지 언제? A 대신에 얼마를 박았을 때? 1 됐어 여러분들? 그럼 1 박았을 때 빵이라는 얘기는 이거 인수분 어떻게 되는 거야? 해봐 A-1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봐 수풀한 거야 축약 거야 이거 있잖아 A 세제곱 되려면 누구 제곱 있어야 돼? 삼성함수를 얹어줘라고 삼성이 빼기 10인 거니까 여기 2차다 1차지 맞지? 그 다음에 삼성이 빼기 10이라면 빼기에다 뭐가 그렇지 플러스 10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V자 1만 걸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빼기 A 얘들아 몇 A제곱이야? 2A제곱 이렇게 빼기 A제곱이지 그럼 2A제곱 나오면 몇 A제곱이 필요한 거지? 그럼 플러스 얼마? 3 여기 봐요 더 이상을 내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 잘 봐 인수분한테 안 돼 안 되지 그럼 빨리 판별 속에 써보는 거야 불러 9 빼기 4 4
그치. 선택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A가 얼마라고 해서 다 갔어? 1이라고 결정 넣은 거지. 그럼 해봐. 누플라이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지? 마이너스 그러면 또 이제 얼마를 받으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가봐봐. 얼마? 마이너스 1. 2 더하기 8하고 10이지? 10 빼기랑 얼마가 된 거지? 9. 9 더하기 마이너스 1을 가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지? 아, 마이너스 1을 가봐봐. 3 빼기 4니까 얼마야? 빼기 1이지? 됐냐 안 됐냐? 근데 A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빼기 1에 빼기 1은 빼기 2. 빼기 2에 빼기라면 2. 2 더하기 9하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아? 이게 되었는가? 오케이. 또 필기하시면 오른쪽으로 가자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수능 마무리 문제고. 다시 얘기합니다. 수능이 했으니 공부 풀어준 문제 위주로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오른쪽에 또 나온 거야. 아까 수능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아마 질문 많을 거야. 288에서 290까지 질문. 뭐, 당연히 이거는 질문일 거고. 8, 또, 9, 또, 그럼 10, 또, 다. 자,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다시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자, 이 8, 8부터 살짝, 살짝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혓바닥 되게 아프네. 그냥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오늘 연습한 게 있으므로 쫄지 말고. 288번부터. 또 쳐다봐. 나보고 안 돼. 쳐다봐. fx가 몇 참수? 3참수. 오케이. 3참수 연속이다. 2분 가능하다. 다시 한다. 3참수 나가는 말 같은 말. 여기 봐. 무슨 함수? 마음속의 준비. 무슨 속이자 뭐가 가능하다? 2분 가능하다. 근데 그 뒤에 극한값을 물어보거든. 리미트 h를 얼마로 보냈다? 0으로 보냈다. 부분 쳐다보자. f 몇 플러스 h?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여기 보면서 느껴야지. 자, 이거 누구끼리 뺀 거야? f끼리 뺀 거잖아. 그럼 누구 y야? 델타 y? 그럼 분명 델타 x겠지. 그거에 대한 리미트? 무슨 계수? 미분 계수. 맞아? 그럼 델타 x 판단. 여기 지금 분모는 h라고 돼 있어. 그럼 해봐. 몇 플러스 h 빼야 되고.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 빼는 거지. 그럼 몇 h 돼야 되는 거지? 예. 그렇지. 2 h 돼야 되는 거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몇 h? 예. 이렇게 해야 델타 x가 되는 거라고. 근데 원래 없던 거니까 두 배를 붙인다고.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 h를 얼마로 보냈나? 그냥 박아. 그럼 박아버리면 이제 어디로 몰려가는 거야? 1로 몰려가는 거니까 f 플라인 얼마로 가는 거야? 예. 1. 그러니까, 이걸 마무리할까? 두 배 곱하기에 이게 통째로 f 플라이 얼마가 된 거라고? 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x 이퀄 1이었어요. 무슨 계수? 맞아? 근데 fx를 알아. 아니까 저 새끼 데리고 와서 뭐 한 다음에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한 다음에 얼마 박으라는 얘기야. 그럼 어렵지 않아. 해봐. 도함수 구해. 두 플라이 x는? 네. 가자. 네. 3x 제곱에 네. 4x. 네. 맞아? 끝났지? 어? 그럼 이제 얼마 받는 거야? 네. 그럼 2 곱하기 1 박아 몇 빼기 4? 3 빼기 4.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얘기로 끝나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8주가 질문이 나온 이유는? 자, 가! 함수 fx가 쳐다가 몇 함수? 3차 함수 이퀄 무슨 함수? 실패 쳐다봐. 잠깐만, 3차 함수 이퀄 무슨 함수? 마음속의 준비? 뭐 있자? 연속이자? 뭐가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근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x3제곱에 빼기 5x제곱인데 또 리미트 나온 거야. h를 얼마로 가져가? h 아니네? x를 얼마로 가져가? 1로 가져가? 분수 극한? 누구 빼기 1분에 여러분들? 아, 안 도와준다. x 빼기 1분에. 맞아,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나왔던 거하고 약간 다른 게 있지. 계속 분자의 눈길이 빼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끼리 네. 빼고 있잖아. 아, 그럼 네가 누구 y인 거다. 델타 y. 델타 y 앞에 제곱 붙어 있었나? 안 붙어 있었어. 에, 안 붙어 있었잖아. 근데 이미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무슨 차? 야, 제곱 빼기 제곱 뭐야 이거? 합차. 민수 그래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만 하죠.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냈을 때? x.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의 나가. 시작. fx 더하기. f끼리 더한 건 관심 없었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 이거 봐봐. 요만큼 쳐다봐. fx 빼기 f1. 누구끼리 뺐다? f끼리. 분모 x, 분모 1. 끝났잖아, 맞지? 그럼 1을 찍어? 어디로 몰려가는 거야? 1로 몰려가는 거야? 그럼 앞에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부분이 누구 풀라인이야? f풀라인이 1이고, 곱하기 되면 남아있어, 맞죠, 여러분들? 곱하기야? 그럼 1을 찍어봐? 1. 어. 그럼 f 얼마야? f1 더하기? f1. 그러면? 2f1. 아, 풀다 가라는 얘기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뭐 했어? 미분해서. 자, 미분 가볼까? 시작. 3x 제곱 빼기. 그렇지. 그래서 얼마를 먼저 박아? 1을 박으라는 얘기잖아, 맞니 여러분들? 1을 박아. 1을 박으면 몇 빼기? 3320. 계산? 120. 그 다음 곱하기 2 두 배, 맞니 여러분들? F1을 여기다 박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1을 여기다 박아? 1 빼기 얼마? 5. 5. 얼마야? 빼기 2. 어? 빼기 2? 4. 4. 안 그러냐? 네. 그럼 빼기 8에 빼기 7, 8, 7 얼마? 56. 어렵지 않아. 일단 필기하고. 제가 아까 했던 건데, 자, 잘 모르겠으면 로피탈 쓰라고 그랬어. 무슨 탈? 잘 모르겠으면 로피탈. 네. 자, 로피탈을 금요일쯤에 연습하면서 일단 진도를 우르르 가갖고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 이번 주 중에. 됐어요, 여러분들? 가봐. 그러니까, 이 말이 안 깔려있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자, 함수 fx가 몇 x 마이너스 2에 3x 빼기 2에 몇 제곱? 뭔가 거듭제곱식이면 다 선생님이 아까 무슨 함수로 뭐라 그랬어? 그렇지, 합성함수. 무슨 함수 여러분들? 합성함수. 합성함수. fx가 290번 문제야. fx가 몇 x 빼기 3? 3x 빼기 2. 이거에 몇 수? 3수. 3수? 구하라고 하는 게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냈을 때? 2로 보냈을 때 x 빼기 2이지, 맞죠 여러분? 그 다음 분자 쳐다봐. efx에 빼기에 뭐라고? x에 f2. 뭔가 f끼리 뺀 것 같은데 건더기 될 것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x를 얼마로 보내는 거라고? 2로. 이게 델타 x 같아 보이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빨리 로피탈을 써버리라고. 무슨 탈을? 로피탈. 해봐. 분모 미 분자 분모 따로따로 미분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 분모 미분 얼마? 1. 2fx 미분은 뭐가 되는 거야? 2. 미분해. f. 플라이. 플라이 x. 왜 풀어? f2는 분명히 숫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빼기 3x인 거야.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x 미분하면 얼마지 그냥? 1. 그러니까 그냥 그 뒤에 빼기 누구 2가 붙어있는 거야? f2가 붙어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빨리 2를 찍어. 시작. 2. F 플라이 얼마? 2. 빼기에 누구 2? 더라는 게 이거야. 안 되면 말이야. 자, 되는 거는 다음 주에 돌아오는 분열을 하자고. 그럼 너를 빨리 뭐 해서? 미분해서. 자, 뭔가 거듭제곱식은 무슨 함수 미분? 자, 바깥에 것부터 건드려. 시작. 3에 3x 빼기 2에 여기? 제곱에 안에 거 끄집어내서 미분하라 그랬지? 미분 안에 거 곱하기 얼마? 3. 그 하나만 해. 2 곱하기에 f 플라이 2니까 여기다 2 박으라는 얘기잖아. 네. 박아봐. 4. 4의 제곱은? 16.
16 곱하기 3은 48. 48에 또 몇 배 하라는 거야? 3배. 3배 하라는 거니까 4, 3, 8, 4, 144가 된다. 빼기 에 누구 2? 그럼 봐봐, 이 봐봐. 6 빼기 2 하면 얼마지? 4의 3통은 64지 않니? 실용적으로 그냥 일단 288 빼기 얼마야 여러분들? 일단 224로 다 빨리 구하라. 되었어? 자세한 강의는 금요일날 이어서 하는 걸로. 자, 잠깐만, 오늘 숙제는 뭐야? 수요일날 클린 준비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네. 알겠는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